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유성찬 후보가 임미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함에 따라 선거는 장세호 현 위원장과 임미애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. 유 후보는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경북도당을 새 인물이 이끌어가야 하기에 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민주당 경북도당은 현재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ARS 투표를 진행 중인데 오는 6일 대의원 대회 현장 투표 50%를 더해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.